What's up everyone? 안녕하세요, 곤쌤입니다. 오늘도 영어 문장 발음 하나 빡시게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오늘 연습할 문장 들어보시죠. Actually, I have feelings for you. 네, 들렸나요?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보실게요. Actually, I have feelings for you. 네, 오늘 연습할 문장은요. I actually have feelings for you. 이거였습니다. 아, 나 사실은 너한테 마음이 있어.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, 나의 어떤 사랑을 고백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. 이거 한번 하나하나 쪼개서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일단 I입니다. I는 보통 단독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I love you 뭐 이런 거 한 거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약하게 그냥 치고 가는 겁니다. 그냥 그래서 I actually 이거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I actually 그런 식으로 이까지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I actually 묻어가시면 돼요. Actually인데요. 제가 지금 actually라고 발음하지 않고 actually 약간 actually에 더 가깝게 발음했어요. should를 아주 세게 발음, 세게 발음한다 생각하시고 actually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더 원어민에 가까운 소리다. 그래서 I actually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. Actually가 아니고 actually, okay? Actually. 자, 그 다음에 have feelings for you 남았는데요. Have feelings입니다. Have feelings는 have하고 feelings를 더 이렇게 연음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have feelings라고 따로따로 발음하시는 거 have feelings. have, 부가 거의 없어져요. 부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해에서 바로 feeling으로 넘어가는 거죠. Have feelings.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하나하나 발음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. 강조로 해줄 때 I actually have feelings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일반적으로는 have feelings 연음. 이래서 우리가 리스닝이 잘 안 될 때가 많죠. 연음 때문에 have feelings라고 천천히 하나하나 발음해주면 우리는 알아듣는데 have feelings로 have feeling이란 단어가 있어?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리스닝 하시면 정확하게 딱 캐치가 되겠죠. So have feelings가 아니고 have feelings. Okay? I have feelings for you. 그리고 이제 feelings를 하나 더 볼 텐데요. F-E-E-L이에요. E가 두 번이 들어갑니다. 그럴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E의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. 짧은 E 소리가 있고 긴 E 소리가 있는데 짧은 E 소리는 그냥 오히려 그냥 에 소리에 가까운 반면에 긴 E 소리는요. 입술 양꼬리가 E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. 그래서 feeling이 아니고 feel, E 길게 쭉 늘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feeling이 아니고 feeling은 뭔가 채운다, feeling 뭐 리필할 때 feeling이고요. 느끼는 거는 feeling. So have feelings를 have feelings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. 저 feeling은 긴 이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 양 끝을 쭉 찢어주면서 발음하셔야 된다. I have feelings for you. 자, 그다음에 for you. 아시겠죠?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I actually have feelings for you. 그래서 두두두두두 세 번을 파도를 타네요. I actually have feelings for you. 이제 느낌 담아서 나 너한테 마음 있어. I actually have feelings for you. 됐습니다.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 Actually, I have feelings for you.